방송하고 지금 있습니다. 이 사진은 국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사진인데. 아, 창피해 죽겠어요. 뭐 하는 거죠? 저게 근데 그럼 만약에 저희 간 것까진 좋아요. 뭐 갔다고 쳐요. 그러면 가서 뭐 어쩌라고요, 그러면은? 아니, 이거는 그 캄보디아한테 진짜 너무 신뢰되는 일인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어두운 면이잖아요. 네. 뭐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. 캄보디아 입장에서 되게 화날 일이거든요. 네, 궁금한 게 이런 게 이런 갔을 때 캄보디아 무슨 정부랑 상의하고 갔을까요? 기자들한테도 공지를 안한 거니까 갑자일지가 바꾼 건데, 중요한 건 기자들이 따라가면 현장에서 연출이 안 되잖아요. 뭘 조작하는지 아니까 기자들을 못 오게 하고 계속 연출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연출한테가 너무 나잖아요. 오드리 헵번을 흉내 낸 것부터 시작해서. 민망해. 네, 요것을 내가 좀 사례라고 하기도 하고, 그냥 이런 내 기억으로 외국의 그 영부인이 이런데 혼자 쳐들어가서 쇼한 기억이 없어요. 내가 알고 있기로는. 내가 그냥 유사한 게, 최근에 88올림픽 때, 워낙 어렸을 때인데, 미국의 그 언론들이 와가지고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런 한국의 빈민촌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.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보도의 목표는 6.25 이후에 이렇게 이 빈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했다라고 하다 보니까, 빈민촌을 찾아다닌 거야. 근데 이게 한국 국민들의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. 이것들이 왜 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잔치하는데 왜 빈민촌을 찾아다녔냐. 기자가 간것 가지고 난리가 나서, 혹시 기억나시면 알겠지만요, 88올림픽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소대기라면 소련을 응원했어요. 그때 열받아가지고 소련 맞이하고 다녔었다고. 그 정도로 남의 나라 가서 이런 데 가면은 한번 역지사지 해보라고. 기자가 있는데 저 정도인데, 만약에 뭐 일본의 기시다스상 빌려가지고 한국도 어려운 데 있을 거 아닙니까. 그런 데 가서 이러고 다녀서 뛰었다고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. 그렇지. 공식 일정을 빼먹고 우산을 빼먹고. 글쎄요, 캄보디아 요즘 상황이 어쩌서 모르는데,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, 만약에 일본 수상 부인이 와서 한국 가서 그랬으면 아마 또 단절까지 갈 상황이죠, 이건 만약에. 한일 관계로 봤을 때는. 외교적인 엄청난 기회를 하니까.